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와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탑6 서울 앵콜 콘서트 실황에서 최고의 1분 시청률을 공동 차지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결방되며 미스터트롯 탑6 서울 앵콜 콘서트 실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방송에 앞서 TV조선 측에서는 미스터트롯 서울 앵콜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연장 소독,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좌석 간 거리두기 등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준수하였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전했었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협조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날 탑6는 날 보러 와요 무대와 영일만 친구 무대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탑6의 솔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그중 이찬원 씨는 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라고 멘트를 하고 등장해 흥겨운 진또배기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어 탑6 멤버들의 합동 무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6 멤버들은 아이돌처럼 손하트 인사를 전하며 깊은 밤을 날아서를 선곡해 발랄한 춤까지 더하며 퍼포먼스를 이어나갔는데요. 이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강원도 아리랑을 선곡해 흔들림 없는 가창력까지 더해져 팬들의 고막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이어 탑6가 찰떡 호흡으로 인사를 건넸으며 이찬원 씨는 다음 무대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지만 찐 가족 같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민호 형과 동원 군이 준비했다라며 장민호 씨와 정동원 군의 파트너 무대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에 이찬호 씨는 살구꽃이 필 때면 18세 순이를 부르며 능숙하게 관객분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찬원 씨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파트에서 관객분들의 응원 피켓을 보고 오늘은 순이 말고 희야라며 가사를 바꿔 부르는 센스까지 발휘했습니다. 이어 이찬원 씨는 드라마 꼰대 인턴의 OST인 시절 인연을 열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최고 1분 시청률 무려 13.5%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시청률은 임영웅 씨가 응급실을 열창했을 때와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가장 높은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찬원 씨가 부른 시절 인연은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한편 이찬원 씨의 비하인드 사진도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27일 유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를 뒤집어 놓으셨다.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콘서트 비하인드 찬원, 지금 바로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카페를 확인해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가 된 사진 속에서는 레드 수트를 입은 이찬원 씨가 콘서트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레드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동시에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 눈길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베리굿의 멤버인 조현과 고은 그리고 스타 강사 차기령 씨가 수능 응원가 이찬원 씨의 딱풀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수능 응원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이 되었는데요. 최근 그룹 베리굿의 멤버인 조현, 고은은 수학 스타 강사인 차기령 씨와 함께 수능 응원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더불어 이찬원 씨의 딱풀을 편곡해 가창을 했는데요. 베리굿 조현, 고은과 차기령 강사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딱풀의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든 이번 수능생들의 딱풀이 정말 찰떡인 곡인데요. 또한 이들은 처음 맞춰본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환상적인 호흡을 펼쳐 제작진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수능 응원 뮤직비디오에서 베리굿 조현과 고은, 차기령 강사는 붙어라 붙어라 붙어버려라 딱딱딱딱딱 붙어버려라 등의 노래 가사를 함께 부르며 대입 수능에 지친 수험생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더불어 이찬원 씨의 딱풀은 지난 2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도합 3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TV조선 계정으로 올라온 딱풀 영상 조회수는 214만 회, 미스터트롯 계정에 올라온 딱풀 영상 조회수는 88만 뷰를 기록하며 도합 300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복등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님, 우리 찬원군 좋은 말씀 해주시고 신경 써주셔 감사해요. 우리 찬원군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찬원군 노래 듣고 찬원군 보고 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원군 너무 이뻐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몸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찬원씨. 자, 이어서 현숙이님의 댓글인데요. 찬또배기 이찬원님, 날마다 행복하게 좋은 나날 되세요. 트롯픽 왕중왕전 최상위 순위 축하합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릴지 기대가 되는 스타. 이찬원님 브로마이드 받았는데 오늘 벽에 붙일 거예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부럽네요. 자, 이어서 5월의 장미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뽕숭악당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오복 중에 최고입니다. 피곤하지 않게 몸관리 컨트롤 잘하셔서 후대에 남을 가왕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찬원 화이팅! 이라고 응원 가득한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정래님의 댓글입니다. 와, 울 찬원님 대박, 왕중왕전 1등 축하합니다. 천재 가수 이찬원님 멋있다. 최고 미남 가수 명동 대형 전광판에 나오면 빛이 반짝반짝 나겠네요. 꽃보다 예쁜 울 찬원님, 항상 노래에 감동을 온몸에 던져준 울 찬원님, 항상 예뻐 죽겠어요. 사랑해요.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세요. 그 몸으로 꾹꾹 참고 우리에게 그토록 감동적인 노래만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꾸 마음이 아파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요. 항상 열응할게요. 건강한 꽃길로 가세요. 사랑해요. 울찬원님께 사랑의 보약을 세상에 제일 큰 하트 속에 가득 보내드릴게요 하고 어마어마한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태경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이찬원 소식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찬원씨는 행복 비타민이며 치유제입니다. 정말 귀엽고 이뻐요. 예능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보는 내내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네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건강도 문제 없다고 봐요. 예능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뽕악당 너무 재밌게 봤네요. 젊은 패기와 명석한 두뇌로 소녀시대 노랑병아리 우승도 하고 우리 찬원씨 최고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